이름이 근데 바보사랑인 게 너무 웃기다. 왜또 바보사랑으로 했을까? 근데 저런 식으로 지금 임금 먹고 튀는 플랫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산을 밀어주잖아. 정산을 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연불상심이라고 그러잖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있으면 뭐가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맞나요? 연불상이 뜸. 돈을 많이 다루는 데서 생기는 욕심,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거든. 결제일을 갖다가 최대 30일 정도 땡긴다고 했잖아요. 30일 정도 땡긴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아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데 많이 썼을 거야.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단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이 썼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시장이 최저점이라고 지금 뻥 붙는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요런 거 했다가 홀랑 날리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홀랑 날림? 답 없음. 이제 그러니까 정산도 안 되고 폐업할 때 된다. 뭐그 외에도 많겠죠. 뭐 부동산 영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저런 것들이 됐을 거예요. 용산 어떤 컴퓨터 유통업체는 40억 물렸다는군요. 40억이면 작은 겁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총판은 10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그래픽카드 유통 금액은 한 170억 정도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나 컴퓨터 유통 이런 쪽으로 많이 물렸을 겁니다. 컴퓨터 사시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왜냐? 그러니까 유통업체에 돈이 없잖아. 마진 최저로 해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아마존 핫딜보다 국내에서 지금 컴퓨터 가격, 그 부품 가격이 더싼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진 최저가로 했을 때 던지는 거 받아치는 게 여러분들 슉슉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죠. 은행원도 개인 고객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물리면 그냥 아작이 나는 거야, 아작이 나는 거야. 오후는 지수 조금은 복구하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핫다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밀릴 겁니다. 올라갈 그게 없어요. 지금 유통업체 다 날아갔지. 유통업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유통업체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가장들이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득이. 우리가 시장에서 쓸수 있는 경제를 돌리는 자금 중에 1조가 없어진 거랄까? 1조가 없어졌어. 1조보다 더 없어질 수도 있지. 1조보다 플러스 알파가 없어졌다니까? 이거 진짜 큰 겁니다, 이거. 팀원 반사 수혜도 안 주고, 팀원 반사 수혜 그런 거 필요 없다. 팀원을 반사해서 누가 지금 네이버로 삽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이버도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쿠팡도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원, 그 다음에 리메프, 다음에 쿠팡이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데, 팀원 다음에 쿠팡이다라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이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쿠팡도 한번 까보라고. 지금 우리는 내수가 지금 막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결제 정산금 안 돈다. 그러면은 이게 기업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음이 결제 안 되겠죠? 그러면 도산. 이렇게 되면은 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지금 팀원, 리메프 이런 애들 회생 간다 하니까 은행 망했다 이렇게 해요. 은행에 위험이 있는지 봐야 된다 이러잖아.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지금 결제를 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답 없습니다. 우리 IMF 터졌을 때 무슨 뭐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잖아요. 그냥 달러가 없었던 거야. 달러를 결제해야 되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하나 때문에 모든 가격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무너진 거잖아. 달러 수요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1조가 없어졌다는 건 엄청 큰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냐? 1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근로소득공제 여기에 대는 500만 원 아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뭐가 없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결론, 세수 감소. 두 번째, 지금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문제예요. 공급자. 공급자가 문제다. 공급자가 결제 대금을 못 맞춰. 그러면은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죠.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압류하죠. 기다려줍니까? 공매 때리죠. 부동산이 왜 부동산이에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시장 폭락도 올수 있고. 이거 진짜 이거 파생시키는 거 하면은 하나도 개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가 5,600억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 5,600억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이거.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은 막을 수 있겠지. 돈은 막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막을 수 있나? 일자리 못 막죠.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양질의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팀원 이메프에 있는 MD들부터 MD 시장부터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딱 재밌는 거 뭡니까? 전공의 사태. 전공이 뭐 하니 마니 이렇게 있다가 정부가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러면서 6,900명 사직 처리했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동네의 종합병원 혹은 강남성형외과 이런 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루에 한 달에
3명? 뭐 면접 볼까 말까 이랬는데 이력서가 하루에 10명씩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급여가 낮아지는 거야. 원래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한1300 정도였대요. 세후 이렇게 줬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700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임금 시장에서 1조 단위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애들이 다 배달로 가든가 아니면 다 쿠팡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 인력 시장으로 가는. 재취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취업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가는 거지. 재취업 할수 있는 곳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못해요. 못한다. 어메이징 하죠? 한동안 주식시장은 크게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조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계에 대한 소비를 갖다 주체하는 사람들인데, 저거는 사실상 1조 손실이 아니라 1조 이상의 기대 손실이죠. 10조, 100조 이상하지 않아요. 또, 이 1조에 대한 애들이 실업을 해. 애기 낳겠습니까? 안 낳죠? 결혼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 출산율 제로. 이게 뭐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뉴스 재밌는 거 봤습니다. 정부에게 한국은행이 통보했다. 마이너스 대출 이제 제한을 둘 것. 무슨 말이냐? 정부가 긴급 편성으로 한국은행에게 돈을 빌린 게 지난해 11조, 17조 전에 117조 정도. 돈을 안 된다. 117조래, 117조. 1년 예산에 적어도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적지 않죠? 우린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방향 매매는 아주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